시초가의 이 종목입니다. 오늘장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 보셨을 텐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수치를 보여주는지 함께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창환 본부장의 지난 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에 한섬 시초가에 공략을 했는데요. 시초가 공략 이후에 최고가 기준, 현재까지 흐름에서 최고가 기준의 상승률은 6.44%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5월 18일에 대한항공 6.86%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지난주 종목입니다. 드림 시큐리티가 4.8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5월에 이렇게 컨택트 주, 보복 소비 주 잘 공략을 해주시면서 6%라는 고점 기준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드림 시큐리티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편입한 이후에 일단 수익이 났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8% 손실로 접어들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이제 보안에 대한 그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더 이제 들고 가보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전히 보안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작용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디지털 화폐 쪽도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고부가 산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이 보안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또 이제 자회사 렌탈 회사 또 인수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관련된 부분들의 수급이 좀 돌아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백신 여권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보안 쪽에 연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에 또 이제 카카오 관련된 상장들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변수를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어떤 좀 업종이죠? 사실 이제 업종 구분이 조금은 애매하긴 한데 약간 네. 미디어 쪽이긴 한데 영화관 관련주로 좀 꼽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또 이제 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7월부터는 뭐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섹터를 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름이 다가오면서 사실 이제 여름 시즌에는 또 영화관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는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날씨가 더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안에서 좀 놀 수 있는 휴게 공간들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가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으로 영화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신이 접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집합금지 해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마스크를 벗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눌려 있었던 이제 수요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조금 가지 못했던 부분이 아마 영화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큰 공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밀폐된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영화들이 사실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봉도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분노의 질주가 좀 트리거가 됐죠. 이제 개봉이 된 다음부터 5일 만에 1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지켜보면서 이제 확실히 눌려 있었던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금 또 최근 시장이 또 코로나 회복 피해주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정상 생활로 진행이 되면서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수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 관련된 섹터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상향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가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도 투자 심리에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내일 서울 기온 같은 경우는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좀 더워지면서 레저를 즐기시려는 분들이 백신을 맞으시면서 점차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행도 뭐 레저지만 영화도 레저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팝콘 먹으러 영화관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뭐 종목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딱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턴어라운드 주 한 네. 가지일 것 같은데. 네, 일단 대표적으로 예. CJ 시즈브를 좀 꼽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쇼박스라든지 뭐 예, 넥스트 예,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제이 콘텐트리 같은 뭐 메가박스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네, 배급사 네.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CJ 시즈브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종목입니다. 뭐 지금 당장 실적으로 보신다면은 사실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밀렸던 이제 개봉작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만 하더라도 마블 관련된 영화가 4개나 기다리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3개 정도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흥행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또 라인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이제 개봉이 됐어야 됐는데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뤄졌던 영화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영화관 같은 경우도 처음이 어렵지 이제 막 가기 시작하면은 개봉되는 영화들을 또 보러 열심히 또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CGV 같은 경우 또 힘든 기간 동안에 또 영화표 가격을 또 한번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익 정상화가 됐을 때 수익적으로 큰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법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회복세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영부채 발행한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크게 낮아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좀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인 구조 조정들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움직임들로서 이런 수익성 개선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뭐 여행이나 항공 그다음에 이제 뭐 카지노, 영화 이런 코로나 피해주들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좀 크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에 따른 기대감들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 백신도 들어오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네. 피해주들의 또 강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가격에 공략을 할지 목표가 손절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38,000원 정도까지 지금보다 상승 여력 한 20% 정도 일단 1차적으로 좀 상향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영화가 이제 대박이 나오는 영화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이제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때 맞춰서 좀 목표가 상향을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진행 같은 경우 조금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코로나 피해주들에 대한 수급들이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시초가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만 원으로 여기 이제 전 라인 부분을 뚫어졌던 라인을 좀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박스권 라인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에서 일단 물량 줄였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관점으로 좀 손절 라인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기대감이 나왔었던 그 직전 10월 말에 2만 원에서 최근 연초에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한 이후에 세 번째 시도 만에 3만 원선 돌파를 해낸 CJ CGV 어제 주가 33,450원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